오키님들 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제가 새롭게 출시되는 3CE의 신제품 뉴테이크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된 이유는 새로운 뉴테이크 제품들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참고할 수 있는 그 메인 룩을 제가 3CE와 함께 준비했다는 거, 저의 손길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제품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테이크는 1, 2, 3 이렇게 세 가지 이 라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참여한 이미지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뿅, 뿅, 뿅 이렇게 세 개가 제가 함께 참여했고, 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3C 모델분들이 너무 예뻐서 룩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요 이미지에서 제가 이렇게 테이크 원 개성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을 만큼 예쁜 핑크 컬러와 라인, 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달라졌지 않나요? 케이스. 3CE가 기존에 요런 팔레트들로 애정하는 요 팔레트들 구성인데 이렇게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신문물이다, 꼭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다양한 스토리들을 담고 있는 만큼 여기에 있는 섀도우와 케이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 촉감,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 소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제품 안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핑크룩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핑크 컬러를 여름에 굉장히 잘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음영이면 음영, 그 안에서 또 핑크를 넣어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테이크 2. 짜잔! 너무 예쁘죠? 어떻게 보면 데일리하기도 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질감의 글리터들이 있어요. 테이크 2는 소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과 벨벳 같은 느낌, 그 위에 또 굉장히 차가운 대리석 같은 느낌들이 함께 다양한 이런 소재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걸 뷰티에 녹여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도 이런 다양한 질감들로 인해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뉴 테이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요즘에 MZ 친구들이 자기 개성을 표현할 때 많이 쓸수 있고, 제가 아이돌 메이크업 할 때도 요거를 꼭 쓰고 싶습니다. 이런 베이직한 컬러들이 베이스를 잘 잡아주고 애교살도 탁탁 해줄 수 있고, 이 친구들은 라인을 그리거나 음영을 줄 수도 있고, 또 눈썹도 그릴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요. 요거는 하나 소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성이 잘 없어요. 노멀한 그냥 음영 메이크업에 요걸 딱 한번 딱 얹었을 때그 신비로운 느낌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블러셔는 가을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두 개를 따로따로 쓰셔도 되지만 저는 합쳐서 쓰니까 너무 좋고, 이번에 나온 3CE 블러셔들은 얼굴 전체를 감싸듯이 블러셔의 색감과 내 스킨의 예쁜 표현까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마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테이크 3.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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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죠? 일단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는 갖고 싶은 컬러들이죠. 데일리 데일리 해요. 딱 보자마자 이걸 우리 오키님들에게 소개시켜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쉬워요. 요 위에는 약간 쉬머와 글리터 라인들이고, 여기에는 매트 라인들이 있고요. 딱 잘라서 보면 베이지 계열, 여기 약간 핑크 계열, 요렇게 뭔가 되게 구성하기 쉽게 잘 만들어 놨고, 여기 베이스 섀도우부터 쭉쭉쭉 해서 포인트까지 너무 잘 해놨잖아요, 구성을. 그래서 제가 기존에 3CE 팔레트 속에 여러 가지 구성들을 다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요게 테이크 3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딱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노을빛 같기도 하면서 잔상이 느껴지는, 이 테이크 3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과정이라는 스토리 안에 너무 잘 녹여내는, 뭔가 봤을 때다 그림처럼 지나가는 연속 사진들 속에서 딱 캡처되는 그한 장면의 그 순간, 내 추억 속에 딱한 장면, 그런 느낌이 나는 컬러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성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룩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3CE 룩에는 모델 민지님이 연출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다른 모델분에게 이 테이크3의 룩을 한번 연출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룩을 따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또 저만의 연출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소라님을 모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3C 모델 소라입니다. 네. 진짜 간단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옥뷰티에 찾아와 주시고 모델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예쁜 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색조를 조금 더 잘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진행을 해놨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3CE 벨벳 핏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아주 얇게 연출을 했습니다. 보송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소량을 사용을 해서 레이어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라텍스로 여러 번 두드려서 피부에 밀착시키고 묻어나는 게 없게끔 해줘야지 요즘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예쁜 메이크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살짝 윤곽을 먼저 잡고 갈게요. 너무 어둡지 않은 쉐딩을 사용을 해서 얼굴 외곽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섀도우 팔레트의 발색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이 나갔을 때도 제품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제 영상이 나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제가 훨씬 먼저 써봤다는 게 또 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저의 일이기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베이스 섀도우들을 먼저 사용을 해줄 거고요. 팔레트의 이름이 이 모션 프레임의 제가 오늘 쓸 블러셔는 슬라이드 슬로우리. 어떻게 이런 이름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 제품의 이름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잘 말씀드리는데 이것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발색하기 전에 파우더를 살짝 해줍니다. 1번에서 6번, 7번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7번과 8번을 살짝 믹스해줘요. 이렇게 넓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서 이 친구가 어떤 색상을 내 눈두덩이에 바르더라도 예쁘게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번에 3CE에서 새로 나오는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같은 브러쉬 업자로서 너무 괜찮네요. 이 베이스를 바르기 굉장히 넓고 이렇게 사선 커팅이 돼 있어서 섀도우를 딱 픽업하기 바르기도 너무 좋고 내 눈매가 여기가 곡선이 다 있잖아요. 볼륨이 그 볼륨에 맞게끔 굉장히 잘 이렇게 발립니다, 여러분. 소량만 묻혀도 이렇게 곡선에 따라서 잘 발리네요. 너무 좋습니다. 8번하고 9번 믹스해서 이 컬러가 메인 컬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을 앞두고 있으니 조금은 음영감이 있는 섀도우를 연출을 해주면 좋겠죠? 2번하고 4번 컬러를 믹스를 해서요. 눈 아래쪽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9번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 아래쪽에 살짝 음영감과 눈의 이 범위 영역을 확장시켜 줄게요.
일단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섀도우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소라 모델님은 아무래도 쌍꺼풀도 굉장히 커서 색감이 잘 보이지만 내가 속상이다 라든지 아니면 무쌍이다 하시는 분들은 눈을 떴을 때 내가 바르고자 하는 이 메인 컬러들이 살짝은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발색을 올려주시면 좋고, 눈을 떴을 때 그 섀도우가 발리는 지점을 한번 딱 터치를 하고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훨씬 손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컬러들은 어떤 컬러를 믹스를 해도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섀도우의 이 텍스처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믹스했을 때 두 개가 이질감 없이 굉장히 잘 섞여서 또 나만의 새로운 컬러가 나오거든요. 옥쌤이 저렇게도 사용을 하네 하는 거를 또 조금 참고하시고, 그럼 나는 이렇게도 믹스를 해볼래 해서 그날 그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느낌과 좀 컨셉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가능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눈에 조금 색감과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8번과 9번을 좀 더 믹스를 해서, 그래서 9번의 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쌍꺼풀 끝쪽에 색감이 좀 보일 수 있게 해줘요. 앞에 보실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화사한 음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8번과 10번을 한 번 더 믹스해서 여기 아래쪽에 한 번 더 발라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 셀럽들 메이크업도 많이 하잖아요. 웜톤이라고 해서 다 웜톤으로 하고, 핑크빛이라고 해서 다 핑크빛으로 하고,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따뜻한 컬러와 차가운 컬러를 믹스를 해서 딱 연출을 했을 때 그 오묘한 느낌?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느낌을 연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경계 없이 한번 그렇게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일 끝에 있는 섀도우를 사용해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9번 컬러를 사용을 해서 삼각존 부분에 살짝 음영을 더해 줄게요. 9번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음영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살짝 붙여 볼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점으로 붙여 줍니다.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잘 붙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슬림 픽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사용했는데요. 평소보다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을 때 인조 속눈썹이 너무 과해 보이지 않게 좀 깔끔하면서도 정리된 느낌으로 붙이고 싶을 때는 이 마스카라를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살짝 해줄게요. 언더에는 조금 더 얇은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래 속눈썹을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언더 속눈썹에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이렇게 속눈썹에 컬까지 살려주면 어느 정도 거의 다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예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더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펄이 되어 있죠? 이 컬러를 살짝 믹스해서 눈 앞머리 쪽에 이 섀도우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 섀도우가 굉장히 펄감도 있고 음영도 줄 수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것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1번과 5번을 살짝 믹스를 해서
너무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할 때 그게 떠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 뭔가 약간 스킨색과 가까운 이런 펄이 들어가 있는 섀도우를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눈동자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여기 9번 컬러를 사용을 해서 살짝 눈 밑 그림자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기 쉽게 면봉으로 한 번씩 지나가면 돼요. 요즘에 애교살을 많이 그리는 편인데 애교살을 너무 선처럼 그리거나 진하게 그리면 그게 좀 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킨톤과 가까운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브러쉬나 면봉으로 이렇게 뭉개주면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입체감이 있어서 그림자가 있는 부분 말고 조금 더 플랫한 부분에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곳에 해서 이렇게 살짝 터치.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까지 할 거고요. 이제 블러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블러셔는 짠 슬라이드 슬로우리 컬러인데요. 이번에 나온 친구들 자체가 기존에 나오던 블러셔들이랑은 조금 표현이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고 뭔가 윤기나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번 블러셔의 장점은 이 친구들끼리 레이어링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컬러를 뭐 같이 이렇게 믹스를 하더라도 컬러 조합도 굉장히 좋고 자연스러운 발색력으로 인해서 한 겹 한 겹 쌓아갔을 때 더 예쁜 피부 표현과 블러셔 연출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친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게 혈색 같은 그런 블러셔를 좋아해요. 그래서 앞쪽에만 한다든지 막 너무 광대에만 하는 것보다 얼굴을 감싸듯이 대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부분은 있기는 해요. 내가 조금 더 돋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먼저 터치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까지 살짝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좋아요. 너무 예쁘다. 블러셔 너무 예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메인 블러셔 위치가 된다고 치면 이 부분에 터치를 하고 살살. 그리고 이 브러쉬가 굉장히 커팅이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볼터치를 하기가 굉장히 좋게끔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대로 그냥 돌려주시면서 연출을 해주시면 제품과 이 브러쉬의 조합이 굉장히 좋아서 손쉽게 예쁜 이렇게 스킨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얼굴을 살려줄 수 있는 여기 사선 광대 쪽에 블러셔를 해주고 살짝 넓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줌으로 인해서 얼굴이 뭔가 약간 굉장히 베이비 페이스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컬러 사세요. 너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과 발색이 달라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얇고 좀 가볍게 피부에 딱 픽싱이 되면서 그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킨톤과 만나면서 또 다른 예쁜 컬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그걸 염두하고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나. 너의 테이크를 만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르면 또 이런 느낌이 안 날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예쁩니다. 그죠? 마무리 단계니까 윤곽을 한 번 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밝은 색깔 쉐딩을 사용을 해서 여기 미간 살짝 눈썹뼈 밑에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립도 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연출을 해볼게요. 블러셔 너무 예쁘네. 계속 블러셔 얘기해. 아니 팔레트도 너무 예뻐서 아이 메이크업 했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예뻤는데 이 블러셔에 조합이 되니까 더 예뻐 보여요. 테이크 3에서는 이 블러셔가 좀 메인을 장식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너무 갖고 싶네요. 이거 얇게 펴서 입술에 쫙 밀착되게 발라주시고요. 여러분 한 가지 컬러를 바를 때 그 한 가지 컬러에 양 조절만 잘하면 살짝 그라데이션 된 느낌이 나게끔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이제 살짝 해본 건데 전체적으로
바르되 바깥은 조금 소량 바르고 안쪽에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약간 부가지를 바른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는 안쪽에 워크앤토크를 더 발라줄게요. 짜잔. 이렇게 벨벳 느낌이라서 부가지가 굉장히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손쉽게 발리는 제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을까요? 됐다. 자, 이렇게 립까지 발라서 테이크 3의 룩을 연출해봤는데요. 또 저는 여기에서 저만의 또 테이크를 조금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너무 예쁘고 요 룩을 제가 제안한 룩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또 저는 좀 섞어서 쓰는 거 좋아하고 매일 새로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뻐 볼 수 있겠다라는 장치를 한 두 가지 정도 더 해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한다는 거 요거를 동공 부분에 살짝 발라줍니다. 뭔가 블러셔를 하니까 조금 더 혈색을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펄이 조금 들어있는 제형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발라주면 훨씬 더 발색이 잘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동공에 조금 핑크빛이 도는 핑크빛과 펄감이 있는 섀도우를 발라줌으로써 조금 더 영하고 좀 더 예쁜 눈매를 연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쏙 들었던 이 페이스 블러셔를 살짝 여기랑 턱에도 발라줍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이 룩에서는 이 블러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인인 이 블러셔를 한 번 더 살짝. 제가 요즘 제가 담당하는 셀럽들에게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주면 얼굴도 좀 짧아 보이면서 좀 더 베이비 페이스 같고 완벽하게 베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래 피부 혈색이 좀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마가 조금 넓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도 살짝 터치를 해주면 좋아요. 뭘 볼 터치를 저렇게 다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메인은 볼에만 하고 살짝씩 혈색이 묻어나는 느낌으로 이렇게만 발라주면은 피부 표현도 텁텁해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룩도 화사하면서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요. 헤어까지 다 하고 와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계세요. 소라님이 이렇게 헤어와 의상까지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정말 테이크 3의 그 무드를 온몸으로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과 그 영상, 파노라마 같은 그런 것들 속에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딱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3C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라님 어떠신가요? 섀도우나 이런 느낌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개인적으로 드는지. 너무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요? 네. 기다린 답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와서 3C에서 새로 나오는 뉴테이크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오늘 즐거운 자리였고요. 다 보여드리지 못한 테이크 1과 테이크 2의 이미지도 보시면은 제가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 테이크 제품들을 가지고 어떤 룩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그 룩들을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받아들이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만의 테이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OPT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